아직 리우에서는 올림픽이 한창이지만 어제 우리 양궁 대표팀 귀국했습니다. 방금 보신 여자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2관왕을 차지한 장혜진 선수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좀 실감이 나세요? 어떠세요? 네, 많이 실감 나요. 한국에 오니까 어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불러주시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돼서 실감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장혜진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네. 이걸 딱 거는 순간의 느낌은 어땠어요? 힘들었던 이제 시간들이 이제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굉장히 값진 메달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순간이 가장 생각이 나던가요? 런던 올림픽 이제 4등으로 떨어지고 나서 그때는 이제 못 나갔었는데 지금 이제 당당하게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제가 이렇게 금메달을 걸 수 있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 순간이 가장 생각이 났었어요. 네. 사실 근데 이 금메달을 두 개나 목에 걸었는데 금메달 맛이 다르다면서요? 네, 단체 메달을 땄을 때는 이제 팀 동료들과 같이 이제 한 팀을 이뤄가지고 이뤄낸 메달이라서 그만큼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아름답고 달다고 해서 이제 솜사탕이라고 생각. 단체전은 네. 솜사탕 같은 네. 맛이다. 네. 그리고 개인전 메달은 제가 또 국제 대회에서 개인 메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영광스러운 올림픽이라는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이제 배고플 때 먹는 초코 과자. 초코 과자. 네. 아, 배고플 때 초코 과자 드시나 봐요. 네, 이번에 리우에서도 많이 먹었어요. 사실 얼마 전 이 자리에 윤미진 코치가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 나이 때는 모를 때라서 그냥 과감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쏘기 때문에 괜찮은데 사실 지금처럼 모든 걸 알고 금메달을 따는 건 더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포기하고 싶고 힘든 적은 없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이제 보배 말고는 저희 모든 선수들이 다 이제 올림픽 첫 종목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주위 분들의 우려도 있었고 이제 그런 걱정들도 있었는데 그만큼 저희가 이제 부족한 걸 알고 이제 모자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 선수들끼리 더 단합해서 더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자랑스러운 일이 있기까지 정말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을 텐데 그걸 바로 다 이야기해주는 게 장혜진 선수의 손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그동안은 조금 쑥스러웠다. 그랬던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좀 자랑스럽죠? 어때요? 좀 보여주세요. 어떤 손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저는 속에 관절통이 있어요. 뼈가 좀 아파가지고. 네. 네. 그리고 또 손이 이제 다른 여자들에 비해서 좀 새카맣고 거친 편이라 좀 아무래도 어디 나가서 이제 손을 내밀기가 좀 부끄럽긴 한데 지금은 네, 자신있게 이렇게 다니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금메달의 전선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사실 개인전과 우승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상대편이 있었지만 가장 힘들고 가장 좀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16강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은주 선수랑 만났을 때 저희 그 시합 자체가 남북 대결이다 보니까 네,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이제 관심이 쏠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의식했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연습 때 은주랑 제가 그 전날 같이 연습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은주가 잘 쏘더라고요. 바람 부는데도 타임도 짧고 노란대 안에 다 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이제 긴장을 조금 한 편인데 시합장에 들어갔는데도 은주가 또 첫 발을 또 10점을 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당황하긴 했는데 이제 그만큼 또 제한테 집중을 하자는 루틴을 외우고 제한테 집중을 강은주 선수랑은 이렇게 동생과 언니처럼 잘 지내는 편인가요, 평소에? 국제대회에서 만나면? 네, 국제대회에서 이제 종종 보면 이제 자세적인 얘기도 이제 조금씩 해주고 이제 제가 2013년도에 은주 선수를 처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 만나서 이제 언니라고 부르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뭐 이제 자세, 활, 장비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조금 그런 얘기도 해요? 네. 아니 강은주 선수랑 또 셀카를 찍어서 화제가 됐었는데 얼굴은 안 나왔어요 강은주 선수가. 그때 당시 상황이 좀 어땠어요? 이제 연습을 같이 하면서 코치님이 네. 이것도 기념이라고 같이 찍자고 해서 같이 찍었는데 이제 그 북한 쪽에 코치님도 저
저희는 잘 못 찍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저희 코치님이 그럼 내가 카메라를 들고 있을 테니까 이제 얼굴만 이쪽으로 봐달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이제 그쪽 코치님은 이렇게 봐주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봐주셨는데 은주가 화살만 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주야 저기 한번 쳐다봐라 이러니까 은주가 저는 못 봅니다 이러면서 그냥 화살만 끝내 뽑더라고요. 그래도 셀카를 찍는 그 옆모습에는 네. 웃음이 좀 머금고 있더라고요. 네. 찍고 싶, 내심 찍고 싶은데 못 찍었다는 표정이 좀 있었어요. 자, 이제 리우올림픽은, 장혜진 선수의 리우올림픽은 끝났지만 4년 뒤 도쿄올림픽이 남았습니다. 이제 2연패에 도전하셔야죠. 네,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때까지 기회가 된다면, 네.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이제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가장 하고 싶은 건 뭐예요? 가족들과 이제 좋은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요. 그동안 훈련하느라 좀 가족과 시간을 못 보냈었죠. 네, 할머니, 할아버지도 찾아뵙고 싶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혜진 선수의 활약을 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올림픽 기대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자 육상 5000m 경기에서 이번 올림픽 최고의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선수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달리는 감동적인 장면인데요. 네, 승리보다 함께 달리는 것을 선택한 두 선수에게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실천했다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여자 육상 5000m 예선. 마지막 다섯 바퀴를 남기고 선수들이 뒤엉킵니다. 뉴질랜드의 햄블린이 다른 선수와 부딪혀 쓰러지자 뒤따라오던 미국의 다고스티노가 걸려 넘어진 겁니다. 다고스티노는 곧바로 일어나 달리려 했지만 망연자실에 쓰러진 햄블린을 보더니 다가가서 어깨를 부축해 일으켜 세웁니다. 이때 다고스티노가 건넨 말은 일어나서 결승선까지 뛰어야지였습니다. 울먹이는 햄블린과 함께 달리는 다고스티노. 하지만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친 탓에 다고스티노는 얼마 못 가 다시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자 이번엔 먼저 도움을 받은 햄블린이 다고스티노에게 손을 내밉니다. 서로를 도와가며 달리는 두 사람에게 관중들은 환호를 보냈고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햄블린은 절뚝거리며 꼴찌로 들어온 다고스티노를 기다렸다가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Yeah, I was down for a while just thinking like, oh, what do I do now? She seems like such a lovely, awesome girl. 두 사람의 기록은 형편없었지만 경기 감독과는 고의가 없는 충돌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두 선수 모두에게 결승 출전권을 줬습니다. IOC는 이 소식을 공식 트위터로 전하며 올림픽에서 중요한 것은 승리만이 아니라고 강조했고 주요 외신들도 두 선수가 올림픽의 희망을 선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달린 두 선수의 모습이 전 세계에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네, 새로운 체조 여왕이 탄생했죠. 미국의 바일스가 처음 출전한 올림픽에서 4관왕이 됐는데요. 불우한 환경을 딛고 정상에 오른 바일스에게 전 세계인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경쾌한 동작으로 시선을 사로잡은 바일스. 공중에서 두 바퀴를 돈 뒤 몸을 180도 비트는 독보적 기술을 선보입니다. 지금 현재 본인만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군요. 완벽한 연기를 펼친 바일스에게 관중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긴장한 듯 결과를 기다리다 금메달을 확정한 뒤에야 활짝 웃습니다. 바일스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목에 걸면서 명실상부한 여자체조 1인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개인 종합에서 금메달을 확정하고 눈물을 보였던 바일스는 이제 여유를 찾았습니다. But I know once we get back home we'll have to earn. We just need to have fun before we do anything else. 19살 바일스의 금메달은 역경을 딛고 이뤄낸 성과입니다. 흑인은 체조에서 성공하기 힘들다는 편견을 깨고 근력을 키워 힘이 넘치는 연기로 승부했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패터슨과 베이징 대회 리우킨, 런던 대회 더글라스에 이어 체조 여왕으로 우뚝 선 바일스의 활약에 미국인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It's absolutely amazing. She kind of came out of nowhere and she's taken the entire Olympics by storm. 제2의 볼트나 펠프스가 아니라 제1의 바일스라고 말하는 당돌한 10대가 체조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리우에서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죠. 온몸이 탄탄한 근육질인 우사인 볼트, 바로 자메이카의 육상 선수인데요. 이 중남미의 작은 섬나라가 요즘 세계 육상을 주름잡고 있습니다. 도대체 자메이카 선수들의 원동력은 뭘까요? 김재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0m 예선에 나선 우사인 볼트. 처음에만 좀 힘을 쓰는 것 같더니 슬쩍 뒤를 돌아보는 여유까지 보이며 조깅하듯이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볼트뿐만이 아닙니다. 여자 100m에선 자메이카의 톰슨이 새로운 여왕으로 등극했고 남자 110m 허들에서도 맥레오드가 우승하면서 단거리 종목 시상식 꼭대기엔 모두 자메이카 국기가 걸렸습니다. 인구 295만 명인 중남미의 섬나라 자메이카가 세계 육상 단거리를 석권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고 인기 종목이어서 운동 좀 한다 싶으면 죄다 육상에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3,000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전국 육상대항전에 출전하고 이걸 보러 수만 명이 몰릴 정도입니다. 볼트 역시 챔프스로 불리는 이 대회를 통해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Yeah, it's incredible excitement and the stands are going crazy. So this is where the new champions are born. 유전자 교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농도 산소를 근육에 보내주는 유전자가 자메이카인들에겐 더 많이 발견되는 건 물론 세계적인 단거리 육상 선수들에게 주로 있는 액틴N-A라는 유전자는 자메이카에선 일반 사람 4명 중 3명에게서 발견될 정도로 흔하다는 겁니다. 도노번 베일리와 크리스티는 물론 약물 파동으로 유명한 벤 존슨 등도 알고 보면 자메이카 태생. 이러다 보니 선수들이 자메이카 전통 레게 음악을 들으며 긴장을 푸는 게 단거리 최강국의 비결이라는 조금은 황당한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남자 다이빙의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러시아의 선수가 그만 얼굴로 입수하는 실수를 해서 0.96을 맞봤습니다. 이 올림픽의 중압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에게서도 황당한 실수를 만들어냅니다. 서혜영 기자입니다. 남자 3m 스프링보드 준결승전.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하는 러시아의 자하로프가 물에 뛰어듭니다. 몸을 비틀어 회전하는 기술을 시도했지만 동작이 엉켜 얼굴부터 물에 처박고 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가 저지른 황당한 실수에 심판진 7명은 모두 0점을 줬고 전문가들도 타이밍을 놓친 최악의 연기였다고 혹평했습니다. 앞서 여자 다이빙 경기에서도 러시아 선수가 등부터 떨어지는 일명 침대 입수를 하는 등 선수들의 굴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간의 집중력이 성패를 가르는 기계 체조에서도 실수를 피할 순 없었습니다. 네덜란드 선수는 환상적인 공중 동작을 시도하다 철봉을 놓쳐 그대로 떨어졌지만 충격으로 붉어진 얼굴 그대로 다시 철봉에 올라 끝까지 연기를 마쳤습니다. 완성도 높은 평행봉 연기를 펼친 중국 선수도 마지막에 착지하면서 뒤로 넘어져 메달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실수는 나옵니다. 승마 종목에선 장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말이 갑자기 방향을 돌리는가 하면 갑자기 멈춰서면서 선수가 안장에서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